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 제약이 대장을 잡을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뉴스가 또 나왔죠. 자, 리보세라닙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B 제약이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 대장 흐름을 잡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자, NDRIR이죠. NDRIR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게 난딜 로드쇼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로드쇼가 아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주가 부양이 목적인 로드쇼다. 작년 11월부터 로드쇼를 25회 정도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주가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제 번호는 010-2218-8135니까 같이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쭉 일어나면은 이제 정점을 또 잡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더벨에서 유료 기사로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추가로 나온 소식이죠. HB제약 생산 기지에서 R&D 축으로 장기 시속 주사제 주목이다. 생산 기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R&D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죠. HB그룹 인수에 매출 1000억 고지에 올라섰고, 미래 먹거리 발굴도 하고 있다. 글로벌 신약 상업화 앞장서겠다는 HB그룹의 비전이고,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사 바로 HB제약이다. 자, HB제약이 이런 뉴스를 띄웠다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HB제약을 띄우겠다. HB그룹 전반적으로 다 띄우겠지만, 제약이 대장을 잡을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전문력 기반 제약업을 비롯해서 최근 건기식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생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리보세라닙 생산 공장을 짓는 주축이 HB제약이 되죠. 최근 들어서 자체 R&D 사업에 공들이고 있는 분위기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해볼 부분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인데, 자,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항응고제 계량 신약 외에도 치매도 있고 비만도 있습니다. 파킨슨 병도 있지만, 자, 지금 비만은 전 세계적인 상당히 핫한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런 치매와 비만, 이런 부분에도 적응성 확대 를 위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CSO 전환 이어서 건기식 확대 효과, 실적 외형 성장 견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이 성장한 이 내용들이고,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그래서 1360억에 매출을 2023년도에 올렸고, 매년 크게 급증하고 있어요, 매출이. 자,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환기 신경 정신계 전문약 매출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한 결과다. 그리고 이제 자체 공장을 활용한 수탁 매출도 작년에만 171억을 올린 상황이죠. 작년 4월에는 환체를 또 출시를 했고, 매출이 아주 크게 또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 연구 개발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서 아직까지 영업 적자는 일어나고 있지만, 매출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외형을 먼저 크게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항암신약 부분 전문 공장을 또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리보세라닙 생산 전문 공장을 또 구축을 할 예정이고, 작년 말에 항암제 사업 본부를 신설하면서 관련 채비에 나섰습니다. 자, 약효 지속 플랫폼, SMEB, 비만 등 적응증 확대를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비만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추가로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건기식 부분도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장기지속적 치료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이 기대감이 높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SMEB 균일한 밀입구에 시중에 나온 약물을 봉입해서 혈중에 오랜 기간 유지시키는 기술이다. 플랫폼 기술이라는 특성상 확장성이 높아서 다양한 적응층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BMS의 혈전증 치료제 엘리퀴스를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항응고제 아픽사반을 주원료로 한 계량신약으로 작년 1월 국내 식약처로부터 IND 승인받고 임상예상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 파킨슨 등 퇴행성 질환을 비롯해서 당뇨, 비만, 이게 상당히 최근에 핫한 이런 만성질환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HLBP038의 후보제형 개발에 나섰고 1회 비하주사 후에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는 계량신약이다. 그래서 지금 HB제약이 연구개발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죠. 연구개발비가 24억 수준이고 이에 반해서 작년 현금성 자산은 382억으로 R&D 투자를 위한 곳간도 넉넉한 편이다. 그래서 HB그룹 관계자는 항응고제 파이프라인은 국내 1상 진행 중이고 기존 약물과 접목해서 플랫폼에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지금 잘 맞춰서 나왔습니다. 잘 맞춰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의 IR을 보시면 HB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업 가치 재고, 기업 가치 재고라는 게 주가 부양을 위한 목적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죠. 투자를 받기 위한 그런 이 로드쇼가 아니다. 주가를 부양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HLB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진양원 회장이 이제 주가 부양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주가가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HLB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가 부양을 할 때는 이유가 있죠. 그만한 어떠한 사건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회사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다 하고 이제 IR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제 FDA 승인에 대해서 이루타를 친 상태라고 하죠. 자, 그러고 이제 항서제약의 CMC, CRL 부분도 미팅을 통해서 별 문제 없다. 더 이상 자료는 필요 없다. 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런 부분과 그리고 23.8개월로 OS를 업그레이드한 데이터로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이런 가나밀차 약물 데이터를 가지고 FDA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된다. 또 이런 내용이겠죠. 이게 가장 큰 건일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일정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도. 뻔하죠. 지금 상태에서 날짜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찍기보다는 지금 이 정세 대표 인터뷰를 인용해서 늦어도 9월, 10월 내에 신청을 하겠다라고 아마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또 이제 뭐 이래저래 날짜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공매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달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허가냐 아니냐 요 싸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두 달 남은 상태에서 저 정도 잘 받은 상황에 이제 밀고 올라가는 그런 타이밍에 이제 IR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IR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매 쇼커버링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정을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미증시도 좋았고 이제 상승하려는 이런 환경이 아주 완벽하게 잘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